두개 두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후보 최지은입니다. 오늘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경제 분야 영입 인사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영입 인재를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해찬 당 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김두관 의원님,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님, 그리고 경제 분야 인재로 먼저 우리 당에 영입되신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님, 홍정민 변호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함께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17번째 영입인사와 18번째 영입인사를 차례대로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대외SL제우 사장과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물 경제와 경제 정책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분들입니다. 먼저 30년간 자본시장에 몸담으면서 증권계의 미래학자로 불리고 있는 홍성국 전 사장의 정치 입문에 대한 결의의 말씀을 직접 청해 듣겠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여 년간 자본시장에 몸을 담으면서 한국의 미래를 고민해왔던 홍성국입니다. 저는 그동안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그리고 금리, 환율, 주가 등 다양한 경제 변수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영업 현장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운이 좋게도 3천여 명의 임직원과 자산 50조 원대의 대우증권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과분하게도 월급쟁이 신화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대우증권은 대우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도움을 받아 부도위기에서 최고 증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우증권을 민간 기업에 비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대우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줬던 빚을 큰 수익으로 갚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살피고 이 예측을 기반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을 삶의 과업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제가 쓴 7권의 책은 모두 미래의 변화와 대응책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급변하는 경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 감소, 환경위험,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질서와 기득권을 급속하게 해체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공급 과잉과 저성장, 저금리, 일자리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 전체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 30년 후 미래 변화에 맞춰 획기적인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퇴임 후 저술, 언론기구,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큰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정책이라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현실에서 체험했습니다.
현실이 벽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함께 미래를 바꿔보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응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를 위한 수많은 난제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결하고자 정치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가 가진 미래의 비전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퇴직하고 회사를 나와 길거리 경제와 호흡한 지 3년째입니다. 통계와 서류 속에서 살피던 경제와 현장에서 맞부딪힌 경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의 치열함을 도외시한 담론은 허무합니다. 한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미 엄청난 지적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실천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며 미래를 바꾸려는 살아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참 진보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방식으로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와 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발전과 변화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이 지난 시절의 성장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 신화의 수혜자였던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치고 향후에도 성장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책무가 부여됐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60년 성공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런 전환에 실패한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앞세대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미래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의 노력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까지 대외경제 분야 최고 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이끌었던 이재영 전 원장의 정치 결심에 대한 말씀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재영입니다. 저는 평생 대외경제연구에 전념해온 학자이면서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 분야 최고 띵크탱크로 인정받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최근까지 원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학자로 30여년간 연구해온 지식과 글로벌 네트워크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싶습니다. 세계 경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IT와 접목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은 물론이고 경제 환경의 말단 일상 실생활까지 혁신을 요구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한번 밀리면 뒤처지고 마는 초스피드, 초연결망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 맞서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 규제 개혁과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단단하게 뒷받침하는 포용적 성장 없이는 결코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새로운 경제시대 패러다임을 밑받침해야 합니다. 정치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기득권 싸움으로 시대 변화를 외면한 채 과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앞에 직면한 세계경제 대전환 시대를 헤쳐갈 수 없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도약시키는 힘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치혁신을 통해 글로벌 한국 경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를 글로벌 톱7 국가로 격상시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정치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저는 늘 다 함께 잘 사는 경제, 서민과 중산층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소망해 왔습니다. 그 원대한 포부를 안고 러시아와 미국, 영국 등에서 세계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200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한 후 유라시아 지역 경제와 통상연구를 수행하고 한러 FTA, 한유라시아 FTA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대유라시아 경제와 통상정책연구를 통해 대중앙아시아 종합전략, 신국방정책 수립과 추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발다이 클럽 아카데미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북방 경제 전문가로 전문성과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원장 취임 이후에는 한반도 신경제 부상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했고 미중 통상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7월 한일 경제전쟁 때에는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함과 글로벌 공급사슬 교란의 부작용을 설파하면서 국내외 담론과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치를 통해 30여 년 동안 학자로서 정책 전문가로 쌓은 지식과 경험 모두를 바쳐 한국 경제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담대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에 정책과 법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경제를 이루고 신북방 정책을 성공시켜 국민 모두의 성공, 한국 경제의 성공을 이뤄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당은 오늘 현장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경제 전문가 홍종국, 이재용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홍종국 대표님은 증권사 공채평사원에서 최고 경영계까지 오른 얼룩쟁이 친화이자 뛰어난 회안으로 경제 흐름을 예견해온 증권계의 미래학자입니다. 이재용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은 국방경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며 러시아판 다보스 클럽인 발다이 클럽 회원으로 현재에서 인정받은 뛰어난 경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사이에는 통하는 것이 있는지 두 분은 참 비슷한 두 분이 많습니다. 각기 전문 분야는 다르지만 자기 분야에서 일가르는 경제 전문가이자 항상 현장에서 지혜와 길을 찾는 실사구시 현장 전문가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현실 진단도 비슷합니다. 세계 경제 재전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재용 전 원장님의 말씀과 과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래가 오고 있다는 홍성욱 대표님의 예측은 서로 상통을 합니다. 그런 두 분이 민주당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찾겠다고
스테이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 신화를 이어가고 한국 경제를 글로벌 톱세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한국 경제를 공정과 미래로 다시 도약시키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그러기에 민주당과 한국 경제에는 새로운 시각, 냉철한 분석력을 가진 7.4.9시 경제 전문가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 분이 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한국 경제 건설에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 이재영 전 원장께서 입당 원서에 서명하고 이를 당대표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환영의 의미를 담아 두 분께 각각 우리 당의 당헌 당규 칭자를 증정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두 분이 우리 당 식구가 되었음을 뜻하는 의미로 당 배지를 달아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의원께서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치를 함께 하자는 의미로 두 분께 목도리를 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용우 전 대표께서 홍성국 전 사장께 환영의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정민 변호사께서 이재영 전 원장께 환영의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홍성국 화이팅!
화이팅! 이재영 화이팅! 화이팅! 송성 승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당 대표님과 참석자분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 곧바로 기자분들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당 대표님.